김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은 건강보험 전문가 전재현 씨와의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뉴스나 어떤 칼럼, 그 다음에 광고를 보면 건강보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2022년도 개인 또는 가정에 건강보험 가입 시간이 왔다. 이렇게 그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 건강보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나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1월부터 보통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1월 31일까지 이제 다음 연도 건강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정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입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특별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정이라는 것이 이제 정부에서 지정된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네.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입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연도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수 없게 되고, 아예 할수 그렇죠. 없습니까? 할수 없게 되고, 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겠죠. 사고가 났는데 그렇죠. 아픈데 본인이 다 페이를 해야 혜택을, 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예, 무서운 두 일이군요. 번째는 이제 뉴욕은 아니지만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벌금도 그렇죠. 냅니까? 보험 가입 왜냐하면 안 했다고? 예, 이제 야. 오바마 케어 법상에 의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시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거든요. 네. 근데 의무화를 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아, 본인이 이제 벌금을 내게 되는 거죠. 한국은 1년 내내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은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이제 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 네. 만약에 이제 어떤 개인이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나는 아. 건강보험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네. 이제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다음 달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다음 달에 건강보험을 들겠다. 그럼 이제 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픈 사람만 치료해주고 자기네는 그 보험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한 달만 가입하고 그 다음에 또 취소하고, 이제 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막기 막기 위해서 위해서, 가입 기간도 정해놓고, 만약에 가입을 한 뒤에 건강보험을 다시 탈퇴하게 되면 다시 재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회사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회사가 이제 그것도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네. 지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거죠. 네. 그 11월 1일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건강보험의 그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가입 기간이 다양한데, 네네. 이제 개인과 가정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네네. 지금 이제 그 기간이 이제 11월 1일부터 네네. 1월 31일까지 이제 정해져서 나온 겁니다. 광고에 보니까 10월 15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건 뭡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우리 건강보험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보험은 이제 개인과 가정이 가입하는 일반 우리가 통상 오바마케어법이라고 하는 오바마케어 보험이라고 하죠. 이제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메디케어. 65세가 그 넘어간 사람은 그 이제 메디케어 보험이 있는데, 네네. 메디케어 보험은 이제 10월 15일부터 네. 12월 7일까지가 가입 변경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 이제 그 날짜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65세가 이번에 되는 사람들은 새롭게 메디케어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메디케어는 이제 네. 정부가 65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인데, 아. 65세가 되는 그 생일 달부터 네. 이제 건강보험을 미국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으로 본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오, 그러니까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네. 한달반 정도의 그 이제 그 프로세싱 기간을 지나서 네.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되고, 오. 그럼 본인 생일 달부터 이제 메디케어 보험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생일 전 3개월 전, 생일 후 3개월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예.
7개월 기간 안에 이제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게 되게 되고, 이제 메디케어는 또좀 다른 복잡하긴 하지만 메디케어를 이제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파트 A하고 파트 B라는 그 이제 보험이 결정이 되고, 이제 그 후에 본인이 이제 그 어드밴테이지를 가입을 할 것인지, 서플리멘탈 그다음에 파트 D를 가입할 건지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A, B, C, D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이제 슬슬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예, 메디케어 파트 A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용하는 보험이고요. 파트 B는 이제 의사와 어떤 검진, 이제 그런 그 기타 메디컬 그 혜택에 대해서 사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A하고 B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D는 우리가 약을 사야 되기 위한 약보험이 파트 D고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D,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C는 다음에 뭡니까? C는 이제 A하고 B가 다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좋은 거. 이제 좋은 거라기보다도 A에서 있는 그 디덕터블, 그다음에 파트 B는 통상 20%를 커버하거든요. 아, 20%를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20%를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 부담하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그 서플리멘탈이라는 플랜을 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서플리멘탈 그 보조보험을 가입해서 그 보조보험으로 20%를 커버하느냐.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파트 C라고 하는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가입하느냐, 이제 그두 가지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서플리멘탈을 할 거냐, 파트 C를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군요. 그걸 이제 그 메디케어를 받은 사람 바로 그 즉시로 즉시. 해서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그 이제 파트 C로 할 것인지, 서플리멘탈이하고 파트 D를 따로 구입할 건지. 그러면 건강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가입해야 예, 되는군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할 것 그래서 같은데요. 그 파트 C 어드밴티지를 가입할 건지, 서플리멘탈과 파트 D를 가입할 건지는 그 보험 전문가와 또 본인의 사정에 맞는 그걸 다 검토를 하고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의 종류를 간략하게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보험의 종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세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메디케어라는 이제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어 대상이 아닌 65세 이전에, 그러니까 한 살부터 64세. 그렇죠? 일반 개인이나 가정들은 이제 일반 프라이빗 보험을 이제 들게 되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18세 자녀들은 또그 자녀 그 칠드런 보험이라 그래서 이제 18세 언더 자녀들은 이제 그런 그 이제 차일드 케어. 헬스케어 쪽으로 또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대략 이제 19세부터 64세까지는 이제 개인이나 가족의 개인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오바마 케어입니까? 그렇죠. 그게 아, 이제 우리가 그렇군요. 통상 얘기하는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그 우리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 경우,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 회사 보험. 그러니까 회사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오바마케어를 가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네 가지 중에 어떤 보험을 선택할 것인가. 아,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그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무료보험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해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그다음에 이제 자녀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제 자기 가정에게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동안 그 보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 들은 적은 처음인 것 아예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현 씨는 보험 관련 그 경험이 어느 정도 예, 지금 되시나요? 저는 이제 그 지금 8년째 이제 건강보험만 전문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상담을 하고 이제 가입시켜 드리고, 또 사실 가입 후에
그 보험 혜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여러 가지 그 병원에 갈 때, 의사한테 갈 때도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도와드리면서, 이제 우리 그 동포, 우리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건강 관련 보험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하셨죠? 예, 뉴저지에서는 제가 이제 홀리네임 병원하고 같이 네네. 이제 정기적인 세미나도 하고 병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당분간 그 일은 이제 못하게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지금 이제 건강보험 이제 가입과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을 소위 오바마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보험을 그냥 메디케이드로만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신규로 좀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구분해서. 자, 먼저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적으로 오바마 케어는 이제 보험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바마 케어 법을 통해서 그 일반 프라이빗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뭐 오바마 케어 보험은 아무도 받는 데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입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오바마 케어는 보험이 아니라 오바마 케어가 이제 미국의 건강 개혁법이고요. 그 개혁법에 의해서 이제 그 뉴욕이나 뉴저지에서는 그 스테이트에서 주정부에서 건강보험 거래소를 설치하고 그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일반 그 사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과할 때그 가입자의 그 가족 명수와 그다음에 그 가입자의 그 수입에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제 세금 공제액이라는 이름으로 보험료를 절감해 주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료가 보통 이제 한 600불에서 한 1200불까지 되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을 이제 본인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족의 명수, 특별히 가족의 전체 수입에 관련돼서 정부가 그 세금 공제액으로 보험료를 이제 지급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그 가정이 혜택을 보고 이제 때로는 정말 한 달에 한 10불, 정부는 한 달에 뭐 많으면 50불 이렇게 해서 그 1200불짜리 보험을 정말 아주 저렴한 보험으로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오바마 케어 법상에 속한 오바마 케어 그 건강보험을 많은 사람들이 잘그 활용을 해서 가입하고 본인에게 가족에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될때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이 아주 정말 결정하기 힘든데 혹시 보험 가입 시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험 가입 시에는 그러니까 그 뉴욕 뉴저지인 경우에 그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이제 가입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가족 명수. 이제 그게 이제 그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디펜던트가 몇 명이냐. 그 명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년 본인이 그 내는 그 세금 액수에 따라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강보험 그 세금 공제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 결정을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제 건강보험 그 거래소 시스템에 이제 그 서티파이드 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가입 절차가 복잡은 한데 그래서 그 전문가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참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건강보험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잘못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잘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가입하는 것을 상당히 권해드립니다. 그 고객들 중에 그 혹시 이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한인들이 저처럼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가지고 1년 동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 많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가입이 1월 31일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31일 12시 딱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이 종료가 됩니다. 어머, 그래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가입을 못 해요. 와. 근데 어떤 분들은 막그 에이전트들도 가입을 할수 있는 줄 알고 가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네네. 가입 기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네. 그 가입 기간 안에 준비하셔서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얘기 듣고 보니까 윤곽은 좀 잡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11월 1일부터 네.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응? 그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네네. 이제 비대면 이런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뭐 본인의 상황을 지금 한 사람들은 전화 상담과 이줌 세미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줌으로. 줌으로 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본인이 모르는 사항을 질문도 하고 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네. 이제 줌 세미나를 1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교육도 받고 본인에게 맞는 그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줌과 관련한 줌 세미나와 관련한 그 정보는 자막을 통해서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좀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뭐 저에게 직접 전화해 주셔도 좋고요. 네, 지금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718 네. 306 4176. 그다음에 뉴저지 전화번호는 201 312 3103. 전화로 직접 하셔도 좋고요.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간에 답을 네, 드리고 요즘은 문자가 좋아요. 예, 문자로 드시면 연락 좋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예. 이제 그럼 연락 제가 꼭 하실 거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해서 아무 때나 가입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 이번에 나온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 안에 정말 꼭 가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가입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또 보험의 종류가 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보험의 혜택에 따라서 네. 과연 자기 가족에게 얼마나 적합하냐, 그 보험을 잘 선택하는 예, 것이, 네. 왜냐하면 한번 가입을 하면은 1년 동안에 변경을 할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면 돈을, 피를 받습니까? 아니, 저희는 이제 무료로 상담합니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그게 또, 그것 때문에 전화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뭐 절대 돈을 차지하지 않고 무료로 상담을 하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문석진 목사가 만난 사람, 오늘은 2022년도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한 또 보험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서 우리 건강보험 전문가 전재현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